우리 땅에 골프가 처음 들어온 지 120년이 지났다. 대한민국 골프 역사의 절반을 함께해온 한국 오픈. 한국 오픈은 60년 역사와 함께 수많은 이슈를 뿌려온 대회다. 존 델리, 어니 엘스, 비제이 싱, 로리 맥킬로이, 리키 파울러 등 해외파 선수와 최경주, 양용은, 노승열, 안병훈과 같은 쟁쟁한 선수들이 역대 대회를 장식해왔다. 한국 오픈을 수식하는 여러 말들이 있다. 최고의 전통과 권위, 내셔널 타이틀, 최고의 흥행. 하지만 진정한 한국 오픈의 가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국 오픈은 문호를 더욱 활짝 오픈해 보다 많은 프로와 실력 있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기량을 겨루는 진정한 오픈 대회로 거듭났다. 이제 한국 오픈은 60년에 걸친 국가대표 골프 대회로서의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남자 선수들이 다시 한번 도약해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남자 골프 중흥의 밑거름과 터전이 되고자 한다. 그 첫걸음으로 이번 대회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디오픈 챔피언십의 출전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선수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모든 참가 선수들이 한국 오픈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큰 꿈을 향해 정진하길 기원한다. 변화하는 한국 오픈. 잠재력 있는 선수들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되고 한국 남자 골프가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코오롱 제60회 한국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